안 나오고 버티고 있고요, 음식이.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문장부터 가겠습니다. 너는 왜 박수치는 중이니를 만들 건데,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부터 만들어요? 그렇죠. 너는 박수치는 중이다부터, 누가다부터 만들죠. 그래서 너는 박수치는 중이다. 그렇지. You are clapping. 클랩이 하다시였지만 클래핑 되면서 어떤이고요. 비동사 you랑 같이 쓰는 are, you are 해서 you are clapping 해서 어떻다가 됐네요. 자, 그럼 첫 번째 단계, 묻는 말 만들기 첫 번째 단계, 너는 박수 치는 중이니? Are you clapping? 그럼 문장 완성하기 마지막 단계. Why 그렇죠. Why are you clapping? are you clapping? 그랬더니 그녀가 노래를 잘 부르기 때문에. 'Cause she because she sing because she sing well. 자, 거의 맞았는데 조금 틀렸어. Because she sing well은. 자, 어디가 틀렸을까, 자미나? 그건 sing의 뜻을, 그렇지, sing의 뜻을 물어보면 자미가 바로 알수 있을 거야. sing의 뜻이 뭐예요? 예, 모르네, 자민이. sing의 뜻은 노래하다야. 노래는 song이야, song. song이 노래고요. sing은 노래하다예요. 오케이, 그럼 무슨 식이에요, sing은? sing은 무슨, 하다시죠. 그러면 늘 고민해야 되는 게 있죠, 하다시면. 그럼 이 속에 do가 들어가요, does가 들어가요? 그렇죠. 누가 노래를 부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because she sing well이 아니고 뭐다? because she sings well 해야죠. 됐습니까? Because she sings well. 오케이. 그래서 because she sings well은 그녀가 노래를 잘한 다였는데 잘하기 때문에 라는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녀가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라는 말은 왜 라는 질문이고, 그렇죠. why. 그렇지, 맞아요. 왜가 why지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는 그 게임을 어떻게 이기니 할 차례. 뭐부터 만들어 봐요? 그렇죠. 그가 이긴다부터 만들겠죠. 누가 그가 뭐한다? 이긴다. 그러면 그가 이긴다를 영어로 하면 he win. 그래서 win의 뜻은 뭐고? 이긴이 라는 뜻도 있어요? 이긴다 이 뜻이고요. 무슨 씨예요? 아우 시끄러워. 이거 뭐야? 무슨 씨예요? 무슨 씨예요? 오케이. 그러면 그가 이긴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 종류의 문장 중에 비동사예요, 하다시예요? 하다시.
그러면 하다시 쓰는 문장이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민거리는 뭐예요? 하다시를 쓰기로 했으면 그 다음 고민거리는 뭐예요? 두가 들어가 있냐? 더즈가 들어가 있냐? 이거죠. 그럼 그가 이긴다는 두가 들어가요? 더즈가 들어가요? 그러면 he win이겠냐? 그가 이긴다가? 더즈가 들어가면 더즈 끝에 있는 s가 삐져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어? 그가 이긴다는 he win이 아니라고 여태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그가 이긴다. He wins. 그러면 묻는 말 만드는 첫 단계, 그는 이기니? Does he win? Does he wins야? Does he win이야? Does he win? 그 문장 완성하기. 그렇지. How does he win the game? How does he win the game? 그러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때늘 안만 길어봤자 쓸수 있으면 써먹죠.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뭐고, 뭐로 바꿔 쓸수 있어? 오케이. 안만 길어봤자. It.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의 대답 속에 더 게임이 있을 자리에 더 게임은 없고 대신 it이 들어 있으니까 대답이 이렇게 되죠. He He wins it. 그렇지. He wins it easily. wins it easily. 그러면 it은 뭐 대신 왔고? The game 대신 왔고, easily는 뜻이 뭐예요? 쉽게란 뜻이죠? 쉽게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 쉽게? 어떻게 쉽게? 어찌 쉽게? 어찌 이긴다고? 쉽게 이긴다고. 그래서 이질리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How does he win? 끝났어? How does he win만 하면 끝나? How does he win? 여기 들어있던 does가 앞으로 나가죠. How does he win the game이라고 물었죠. How does he win the game? He wins it easily. 계속해서 너는 왜그 문제를 물어보니를 만들 차례인데 누가다부터 만들어 봐야 되니까 뭐부터 만들어 봐요? 그렇게 긴거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누가다만 만듭니다. 그렇죠. 너는 물어본다. 누가 네가 뭐 한다 물어본다. 그래서 네가 물어본다. 너는 물어본다. You. You ask. Okay. Ask의 뜻이 뭐고? 물어보다. 무슨 시니까? 하다시니까 두 들어가 있는지 더즈 들어가 있는지 따질 차례. 그래, 두가 들어가 있어요? 더즈가 들어가 있어요? 두. 그래서 누가 다 만들었네요. 너는 물어본다. 유? ask.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넌 물어보니? Do you ask? 그러면 문장 완성하기. Why do you ask? Pra, 그렇지. Why do you ask the problem?
Why do you ask a problem? 뭐라고요? Why do you ask the problem?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뭐예요? 더 프라블럼. 우리말 뜻으로 그 문제란 뜻이니까 대답하는 사람은 그 문제라는 말 대신에 그것이란 말로 바꾸면, 그렇죠? it으로 바꿨으면 되겠죠. 그 문제 그거. 오케이.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그렇지, because it is. 그렇지, because it is hard. 뭐라고요? Because it is hard. Because it is hard. it은 뭐 대신 왔어요? Isn't the problem? 그렇지, the problem 대신 왔고, hard의 뜻이 뭘것 같아요? 어렵다야, 어렵다. 아니, 어렵다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어려우니야. 무슨 시예요? 하드의 뜻이 어려우니니까 무슨 시예요? 어려운 문제. 어떤 문제? 무슨 시예요? 오케이. 어떤 시 앞에 뭐 보여요? 그러면 is hard의 뜻이 뭐가 된 거예요? 어떠니? 어떻다. 어려우니? 어렵다. 그러면 because 없다 생각하고 it is hard는 누가다네, 누가다. 누가 그것이 어떻다, 어렵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그래서 because가 들어가면 누가다를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뜻으로 바꿉니다. 뭐뭐 하기 때문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do you ask the problem? Because it is hard.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수고했습니다. 오늘 몇 문장 했는지 한번 볼까? 오케이. Okay. 그래서 자빈이가 어디 갔어? 자빈이. 오케이, 여섯 문장 했다. 야, 조금만 더 분발해서 다음번엔 여덟 문장 도전하기로 해요. 오케이, 일곱 문장은 없습니다. 항상 짝수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수고했습니다. 안녕.